우유핸드메이드입니다. 오늘은 비누 만들기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뭐 MP 비누 이론, CP 비누 이론 이런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 그런 영상들을 의외로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봤던 MP 비누, CP 비누, 그다음에 SCI 약산성 비누라는 비누들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각각 비누들의 장단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비누 종류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MP 비누, 그다음 두 번째 CP 비누, 세 번째 약산성 SCI 비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랩을 싸두었는데, 요 파도 하늘 구름 비누, 그다음 요거 아메리카노 비누, 그다음에 벚꽃 비누, 요 비누들 제가 영상에서 만들면서 소개했던 비누들이거든요. 이 비누가 MP 비누예요. MP라는 뜻이 melt and pour, 녹여 붓기의 약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비누 베이스를 가지고 왔어요.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비누 베이스를 가지고 썰어서 녹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첨가물들, 뭐 천연 분말이라던가 색소, 그리고 오일, 그리고 향 오일 등을 넣어서 이렇게 비누의 형태로 굳히면은 바로 쓸수 있는 비누가 MP 비누거든요. 이 비누의 장점은 우선 이렇게 비누 베이스가 만들어져 나왔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이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이 베이스에 열을 가해서 녹인 후에 내가 효능을 위해서나 아니면 모양을 위해서 넣고자 하는 첨가물을 넣어서 섞은 후에 부어서 굳히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만드는 방법이 쉬운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비누 베이스를 녹여서 거기에 첨가물들을 섞어서 그다음 굳힌 후에 바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첨가물들의 효능을 조금 더잘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베이스가 보통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1kg 기준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스 기준으로 했을 때 비누의 양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첨가물들을 섞어서 만들어도 가성비가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끔씩 이렇게 비누 만들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MP 비누가 비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만나 뵀었던 분들 중에서도 MP 비누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이유를 알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CP 비누는 초보자분들이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시작할 때이 MP 비누라도 만들어서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안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천연 비누를 처음 접할 때이 MP 비누부터 접했고 그러면서 이제 피부도 이렇게 천연 쪽으로 가면서 점점 안정화되고 좋아졌던 거를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MP 비누라도 만들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MP 비누 고를 때 성분을 잘 보고 고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첨가물들을 구성을 잘 하시면은 사용해 보셨을 때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MP 비누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 베이스는 식물성 오일에 들어있는 지방산을 가지고 만들게 돼요. 지방산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숙성비누 만들듯이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온 베이스인데 여기에 계면활성제가 첨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MP 비누를 두고 천연 비누다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뭐 최근에 알아봤던 건 아니고 예전에 알아봤을 때 이렇게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물론 제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계면활성제 양이 한0.5% 미만 정도로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함량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CP 비누보다 더 좋다 이런 건 아니고 초보자분들이
이런 성분이나 이런 거잘 모르시고 더안 좋은 성분의 제품들 쓰시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들기 쉬운 MP비누라도 저는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고, 그래서 단점은 완전 100% 천연은 아니라는 거. 계면활성제가 제조 공장마다 다르겠지만 소량씩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숙성비누에 비해서 고급 성분이라기보다도 어떤 게더 질이 좋냐 하면 숙성비누가 당연히 더 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MP비누는 만들기 쉽고 첨가물들의 효능을 잘 느낄 수 있지만 완전 천연이 아니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 숙성비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성 오일들 있잖아요. 코코넛 오일, 팜 오일, 뭐 해바라기씨 오일, 캐놀라 오일, 피마자 오일 이런 식물성 오일들과 버터류를 가성소다수랑 교반을 해서 만드는 비누예요. 전통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CP 비누라고 부르는 이유는 콜드 프로세스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CP 비누라고 부르고, 이 오일과 가성소다수를 교반을 할때 높지 않은 온도, 한 40에서 50도 정도 사이에서 교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온을 한 뒤에 한달 정도 건조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비누거든요. 이 비누는 정말 천연비누라고 할수 있는 비누예요. 들어가는 재료들이 식물성 오일에, 그 다음 뭐 천연 분말, 그리고 향 오일,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드는데, 내 피부 타입에 맞춰서 레시피를 짜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춰서 레시피를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완전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좋은 재료들로 구성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숙성 비누의 단점은, 여기 제가 예전에 이렇게 케이크 비누 만들었던 거랑 오트밀 마르세유 만들었던 거, 그다음에 여기 레드팜 비누 만들었던 거. 이 종류들이 숙성 비누거든요. 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비누. 이 비누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초보자분들이 레시피를 구성을 하던가 만들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만들고 나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 만든 직후의 비누는 알칼리성이 굉장히 강해서 피부에 닿았을 때 오히려 해가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비누를 사용을 하려면 최소 4주 아니면 뭐 6주에서 8주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말려서 pH가 약 알칼리성으로 떨어지면은 그때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만들기 어려운 비누다라는 게 단점이고,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MP비누에 비해서는 재료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물론 시중에 천연 제품들을 직접 구입할 때도 천연 성분들로 구성된 제품은 가격대가 조금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좋은 재료들을 많이 넣어서 만들다 보니까 재료비가 약간 들어가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거 약산성 비누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어성초 약산성 비누 만들기 알려드렸어요. 이 약산성 비누는 SCI 비누라고도 부르거든요. 소듐 코코일 이세티오네이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SCI 비누라고도 부르고요. 코코넛 유래 계면활성제인데 천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합성 계면활성제예요. 코코넛 유래 합성 계면활성제이고, 이 비누가 이렇게 사용하게 된 이유는 보통의 세정제들이 알칼리성인데 이 SCI 비누, 약산성 비누는 우리가 약산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산성인 상태에서 세정력을 띠는 비누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 pH 한 5.5 정도로 약산성 상태인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MP비누나 CP비누, 알칼리성 비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피부는 괜찮지만 약한 피부는 이 pH에도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산성 계면활성제 SCI 분말이 저자극 계면활성제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거품도 굉장히 풍성하게 나고, 그래서 뭐 베이비 제품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는 주 성분이에요. 이거의 장점이라고 하면 피부와 pH가 유사하기 때문에 좀 저자극으로 세정을 할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은 이 SCI
분말이 분말 형태도 있고 이렇게 과리, 플레이크 형태도 있는데 만들기가 좀 까다로워요. 뭐 방진 마스크도 착용을 해야 되고 뭉치기가 좀 쉽지만은 않은 재료거든요. 그리고 이 원재료가 굉장히 고가이다 보니까 재료비가 조금 들어간다는 점이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저자극 계면활성제로 만들어진 약산성 비누지만 천연 성분은 아니고 코코넛유래 합성 계면활성제라는 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피부가 굉장히 예민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드름 흉터도 굉장히 심하고 물갈이랑 여드름도 되게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 천연비누 쓰면서 확실히 제가 사용했던 뭐 폼클렌징이나 이런 성분들에 비해서 순했다 보니까 이 천연비누 쓰고 그다음 천연화장품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꾸준히 사용을 하니까 피부가 조금 이렇게 안정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확실히 성분을 좋은 걸 사용을 하니까 피부도 덜 예민해지는 것 같은 거를 제 스스로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천연 제품들 만들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채널에서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MP비누, CP비누, 뭐 SCI비누 다 음이온 계면활성제 세정제거든요. 세정력들이 다 좋은 제품인데 비누는 단백질 제거에 효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뭐 아토피라든가 여드름, 그다음 피부가 굉장히 이렇게 좀 질병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은 저는 약산성 계면활성제나 저자극 세정제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건강한 피부고 피부가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천연 비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리고 사용을 해보시면 나와 천연 비누가 맞는지 아니면은 그냥 저자극 세정제가 맞는지 알수 있거든요. 그거는 꼭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나랑 천연 비누가 잘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저자극 세정제나 뭐 폼클렌징이 더잘 맞을 수도 있는데 그 가장 좋은 제품은 저는 무조건 어느 제품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나와 맞는 제품이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내 피부가 가장 안정되고 자극이 없는 제품으로 골라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셨던 부분 조금 해결되셨나요? 앞으로도 궁금하신 부분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도 드리고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내용은 제작해서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